알람님, 지금 뭐예요? 우리 화단 꾸미잖아, 화단. 이게 좀 넓게 해서 두둑으로 해갖고 이쪽에 안개꽃을 좀 더 넓게 심어보려고요. 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부를 벽돌 해서 이렇게 깔고 있어요. 예, 저 흙으로 덮으면 나중에 예뻐 보이겠죠? 찍으러 온 김에 이거 알려줄게요. 이 벽돌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죠? 꿀팁,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날카로우나 송곳 이런 걸로 있잖아요. 반 중간을 가볍게 해요. 통통통통통통통통. 가볍게, 세게 치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계속 쳐도 깨지 깨져요. 그러지 말고 이걸 반대로 돌려서 아까 중간쯤 때린 데 있죠? 거기를 때리면 이거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요. 어머!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져요. 그죠? 딱 스카시는 데 있죠?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다시. 자, 여기 절반 정도. 통통통통통통통통. 여기는 살짝만 해도 돼요, 살짝만. 그리고 어머! 어머어머어머! 신기하죠? 이게 꿀팁이에요. 이거 모르시고 막 망치로 아무렇게나 때려갖고 막 쪼각쪼각 내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큰 걸로 그냥 쓰거나 이렇게 반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반이 쪼개져요. 이렇게 그래서 화단이 돌아가는 느낌이 주려고 이렇게 이쁘게도 꾸민다. 제가 또 생긴 거랑 다르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생긴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뭐야, 이제 넌 이쁜 얘기야? 어. 헐. 일부러 약간 기울인 거예요. 왜냐면 흙이 이렇게 뽕실하게 덮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딱 세우면 이렇게 뽕실하게 덮이면 흙이 딱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흙이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이 안쪽으로 채우는 거 이제 다시 다 채워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흙이 갇히면 이런 느낌으로 예쁘죠? 우와. 예쁘죠? 응. 그래서 흙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동시하게. 와. 예쁘죠? 응. 네. 이게 제일 싼 벽돌이에요. 계단 90원짜리. 그래서 이런 벽돌 잘 안 쓴다고요, 사람들이. 왜 멋이 없으니까. 따간 벽돌이나 황토 벽돌 많이 쓴다고요. 이런 벽돌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멋을 낼 수 있다. 2,000원으로 화단 꾸미기 참 쉽죠? 내 노동력은 안 쳐주니? 겁나 쉽니? 내가 좀 쉬워 보여? 자, 이제 삽질해 봅시다. 아우, 정원 관리는 왜 한다 그래갖고.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자, 어때요? 완전 멋있어요. 동실하죠? 응. 여기 높은 똥실현 쪽에 심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힘이 없잖아요. 흐물흐물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서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퍼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까지 이렇게 흐드러지겠죠. 심을 때 이렇게 미리 던져놔봐요. 안 그러면 구도가 안 잡혀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던져놔보면 좋아요. 그 간격을 좀 미리 보면 좋죠. 그럼 어디가 좁아지고 어디가 넓어지고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 가장 싼 벽돌 90원짜리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나무 주변에 이렇게 원 만들고 잔디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원 이렇게 만들고 포인트도 되고 약간
이 블럭 모양으로 모양도 내주고 이렇게 2,000원으로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